동요보다 판소리를 먼저 배웠다는 김다현 양은 호랑이 훈장님으로 유명한 김봉곤 훈장의 딸인데요.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칭찬 한마디 없이 늘 엄격하기만 한 아버지 때문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 소리야 놀자가 김다현 양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무대가 되면 좋겠는데요. 단가 강상풍월의 어려운 노랫말도 훈장 아버지 덕분에 쉽게 이해하며 부를 수 있겠죠? 지금 만나보시죠. 너를 쫓아내왔노.
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 춤을 여성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상고시대부터 이어온 우리 춤은 원래 힘이 있고 꿈이 있고 멋이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. 더불어 민중들의 춤은 신명과 흥이 넘쳤다고 하고요. 왜 기분이 좋을 때면 흔히 어깨춤이 덩실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우리 생활 속에서 덩실거리는 어깨춤도 점차 자리를 다시 찾아가길 바라봅니다. 얼쏘리 가락은 다음 이 시간에 빛나는 국악 예인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